안녕하세요. 오늘은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같이 외워보려고 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밀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 말씀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8절 말씀 아멘. 오늘 가장 긴 말씀 여러분 외우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도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